요즘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다 보니 야외 캠핑이나 낚시 즐기는 분들 많은데 텐트 안에서 난방용품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. 오늘 가스난로를 켜고 텐트에서 자던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고 한 낚시객은 텐트에서 폭발 사고가 나 화상을 입었습니다.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인천 영종도의 한 공용주차장입니다. 정식 캠핑장은 아니지만 캠핑을 하러 온 자동차와 텐트가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.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이곳에서 캠핑을 온 3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가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A씨 등은 이 텐트 안에서 가스 난로를 켜고 잠을 잤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여기는 지금 바닷바람이 불어가지고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 같으면 탔을 것 같아요. 경찰은 두 사람이 밀폐된 텐트 안에서 부탄가스를 이용한 캠핑용 난로를 켜고 자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어제 오후 11시 50분쯤에는 전북 부안의 한 저수지 인근 텐트에서 불이 나 50대 낚시객이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. 불이 난 텐트 안에서는 캠핑용 난방기구가 발견됐습니다. 휴대용 히터도 있었어요. 휴대용 히터. 가스 있더라고요. 가스. 부탄가스.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음과 함께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강석입니다.